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오늘 제주 정현정입니다. 최근 언어가 달라 소통이 안 됐다는 이유로 베트남 출신 아내를 남편이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사회적으로 공분을 일으켰죠. 이 충격적인 사건, 제주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해 제주 여성가족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에 살고 있는 이주 여성 5명 중 1명꼴로 가정 내에서 폭력을 겪었고 이 폭력 피해 이주 여성들 가운데 전문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이는 10%도 안 됩니다. 언어도 문화도 낯선 우리나라에서 이들이 이방인으로 머물고 있는 것은 아직도 우리 사회에 가로놓인 편견과 차별이라는 높은 벽 때문은 아닌지 우려가 앞섭니다. 먼저 7시 오늘 제주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립니다. KBS가 입수한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검토 자료를 들여다봤더니 시간당 항공기 운항 횟수 분석도 이 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소식 뉴스 브리핑 시간에 전해드립니다. 2019 강정생명평화대행진이 이달 29일부터 닷새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제주 군사기지와 반대를 대주제로 이 공항 반대 의견을 피력할 계획인데요. 이와 관련해 짤막 대담에서 이야기 나눕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한국 근현대사에 국직한 유적들이 많이 남아있는 곳인데요. 이곳의 역사가 묻혀버리는 것이 안타까워 사비를 털어 박물관을 지은 분이 있습니다. 탐나는 사람에서 소개합니다. 오늘 하루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브리핑 손보련입니다. 제주도 의회가 제주도와 제주도 교육청에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 중이죠. 내일까지 예결위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본회의에 상정되는데요. 오늘의 시사용어로 추가 경정 예산을 골라봤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국가나 자치단체 등 집행기관이 전년도에 짜여진 본 예산을 변경해 다시 편성하는 것을 말합니다. 줄여서 추경 예산 혹은 추경이라고 부르는데요. 예를 들면 올해 제주도 본 예산은 지난해 제주도가 편성을 한 뒤 도의회 승인을 받아서 확정된 겁니다. 본 예산을 집행하다 세입이 줄거나 부득이하게 필요한 경비가 발생했을 때 추경안을 편성하게 되는 겁니다. 제주도 추경 예산 역시 본 예산과 마찬가지로 제주도가 편성한 뒤 도의회에 제출하면 상임위, 예산결산특별위, 본회의까지 세 차례의 심사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2공항 속보입니다. 4,5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충족하는데 제2공항은 필요 없다는 한국공항공사의 내부 검토 자료를 어제 전해드렸죠. 이 자료를 살펴보니 슬롯이라고 하는 시간당 운항 횟수 분석에도 사전 타당성 용역과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보도에 최승민 기자입니다. 제주 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분석한 활주로별 시간당 운항 횟수 슬롯입니다. 단일 활주로는 시간당 40회를 최대로 받습니다. 근접평행 활주로 또는 교차 활주로는 시간당 50회, 연간 23만 6천 회로 분석했습니다. 1.3km가 떨어진 독립평행 활주로는 시간당 80회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KBS가 입수한 한국공항공사의 연구 내용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200m 이상 떨어진 근접평행 활주로는 시간당 56회에서 최대 60회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간 운항 횟수는 26만 회에서 최대 35만 회까지 이릅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에서 4,500만 명의 항공 수요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예측한 29만 9천 회보다 많고 기본 계획에서 제시한 24만 4천 회보다는 무려 10만 회나 많습니다. 이처럼 항공기 시간당 운항 횟수 분석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연구에 적용한 기준이 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한국공항공사 자료는 미국 연방항공청 FAA의 기준을 따랐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사전 타당성 용역은 국내외의 공항계획 문헌조사를 통해 결정했다고만 했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도 7억 4천만 원의 세금을 들인 사전 타당성 용역의 연구진은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공항공사 자료에는 미 연방항공청 기준을 근거로 근접 평행활주로를 설치하면 제주의 항공 수요를 충족할 수 있다고 자체 대안까지 제시된 가운데 이 자료를 통해 사전 타당성 용역의 부실함만 드러나는 거 아니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승민입니다. 모레 제주에서 열린 국토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앞두고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반대 주민과 단체들은 삭발과 함께 전략환경평가가 부실하다며 설명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보도에 나종훈 기자입니다. 고개를 숙인 3명의 남성이 굳은 표정으로 삭발하며 제2공항 사업 철회를 주장합니다. 마을 주민 대동단결! 제2공항 나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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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공항 예정지 인근 성산읍 온평리 주민들로 성산 혼인지에서 도청 앞까지 행진하며 제2공항 건설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 우리 자선 선제되는 동네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래도 우리가 찬성해야 될 거야. 이래도. 2공항 반대 단체들은 2공항 전략 환경 영향 평가가 부실하다며 주민 설명회 원천 봉쇄를 예고했습니다. 평가서는 기존 사전 타당성 용역만 인용했을 뿐 환경부가 요구한 대안의 비교 검토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지역 신공항 사업 대비 협소한 생물조사 평가 범위와 정밀조사 없는 동굴 조사를 문제 삼았습니다. 꿰버섯 들굴 같은 경우를 보면 입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조사를 할 수 없었다 하는 것은 국토부가 어떻게 이 동굴조사를 하고 있는지 여전히 보여주는 거고. 국토부는 예정대로 주민설명회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침에 나와 있는 범위보다 더 초과해서 저희가 조사를 했었고요. 그리고 동굴조사 같은 경우는 실제 전략상의 영향평가에서 다뤄진 사례가 없을 겁니다. 아마 저희가 유일하게 아마 진행을 했던 거고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놓고도 국토부와 반대단체 사이 팽팽한 입장차만 보이며 또다시 충돌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오늘 오전 제주 시내 주택가 한복판에서 만취한 20대 음주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벌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도에 김가람 기자입니다. 주택가 골목에 세운 승용차에 강한 충격이 전해지고 차 한 대가 달려나가더니 가정집 대문을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23살 남모 씨가 몰던 렌터카 승용차가 사고를 낸 건 오전 9시 20분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차된 차량을 잇따라 들이받아 모두 4대가 부서졌습니다. 한 3, 4번 충격하는 소리와 개음 소리와 듣다가 이제 이 우리 집 대문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이 대문을 우리 이웃집 대문을 이렇게. 경찰 조사 결과 남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205%. 간밤에 술을 마시고 자고 일어난 뒤 새벽 6시부터 지인의 렌터카로 30km 가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고 진술했습니다. 네, 뭐 실수로 하신 거죠? 울음으로. 경찰은 남 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동승자의 방조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침 주택가 골목에서 음주운전 사고가 발생하면서 제2윤창호법에 대한 경각심이 벌써 사라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윤창호법 시행 뒤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전년보다 절반가량 줄었지만 여전히 1,100건을 웃돌고 있습니다. 특히 적발 기준 등을 강화한 제2윤창호법 시행 뒤 2주 만에 90건 가까이 적발됐습니다. 음주운전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 우리 경찰에서는 자치경찰과 합동으로 주야간 새벽 시간 구분 없이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울 시점입니다. KBS 뉴스 김근아입니다. 지은 지 얼마 안 된 도내 공공시설이 부실 시공으로 수백억 원대 보수 예산이 또 투입되는 것으로 지적됐습니다. 제주도의회에서 부실 시공으로 지적된 건물은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과 서귀포 소방서 청사 등 세 곳으로 서귀포 소방서 청사의 경우 완공 7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제주도는 정기검사와 함께 공공시설에 하자가 발생했을 때 시공업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발주공사 입찰을 제한하거나 영업정지와 과징금 등의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에서 제주시민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회관의 외형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5년 동안 217억 원을 들여 지하 2층의 주차장과 지상 5층의 건물을 지어 문화센터와 도서관 등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제주시는 다음 달에 재심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도내 초중고 교사들에게 방학 기간 해외 연수를 보내주는 사업에 이성문 교육감의 아들인 이모 씨가 선발돼 구설에 오르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은 최근 3년 이내 징계 처분을 받았거나 비위 사실이 있는 자, 언론 보도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 등을 선발해서 제외시키고 있는데 이모 씨는 이성문 교육감 선거운동을 도와 2015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교육청은 사건이 발생한 지 3년이 넘었고 이 씨가 받은 징계도 경고로 경징계 수준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중국인 동료 남성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중국인 불법 체류자 33살 A씨를 어제 저녁 제주공항에서 검거해 살인미수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지난 7일 제주시 연동 한 집에서 평소 함께 일하던 중국인 불법 체류자 21살 B씨 등 3명과 다투다 흉기로 B씨를 3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흉기를 미리 준비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폐까지 상해가 있는 점 등을 미뤄 살인 미수라고 판단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최근 생명다양성재단이 비자림로 확포장 구간의 생태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입장을 발표했죠. 이 재단의 대표이자 국내 생태환경 교육의 최고 권위자로 꼽히는 최재천 이화여대 석좌 교수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비자림로 공사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네, 안녕하세요. 생명다양성재단 대표를 맡고 있는 이화여대 고고학부 최재천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저 저는 예전에 환경영향평가에 한번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 천연기념물 한 종, 그 개똥벌레 한 종이 발견되는 바람에 공사가 그냥 전면적으로 중단되는 그런 거를 예전에 경험해 본 적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 새로운 조사에 의하면 새만 해도 팔색조, 긴 꼬리 딱새, 붉은 해오라기 이런 걸 포함해서 46종이나 거기 살고 있는 걸로 밝혀졌고 맹꽁이를 포함해서 양서파충류 12종 그리고 저 쇠똥구리까지 귀한 애기뿔 쇠똥구리까지 다량 이렇게 발견되면 이 정도면은 제 개인적인 생각은 뭐 공사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를 어떤 자연 보전 지역으로 설정해야 될 것 같은 그런 흥분까지 느껴져요. 그래서 저는 이 논의가 이제는 뭐 더 이상 이걸 뭐 공사를 하느냐 마느냐 그 수준의 논의는 벗어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쩌다 보니까 제주를 참 자주 가는 사람인데요. 제주에 가서 차를 빌려서 그냥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걸 무척 좋아하는데 바로 이 길을 저 수없이 여러 번 지나다녔어요. 한 번도 서서 그 안에 숲속에 들어가 볼 그럴 기회는 없었는데 지나가면서 늘 곁눈질 하면서 야, 저렇게 깊숙한 숲이 있구나. 언젠간 내가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되는데 그런 곳이었는데 저는 뭐 저 조금도 그 머뭇거림 없이 아 이건 더 이상 그 공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 너무나 확고합니다. 제가 종종 뭐 엉뚱한 얘기를 좀 늘 하고 사는데요. 저는 이참에 오히려 그 도로도 없애고 도로가 있는 그
그 땅까지 전부 숲으로 변환시켜서 그 양쪽이 500m씩이나 되는 그런 거대한 곳인데 이참에 그 전체를 한번 생물보전 지역으로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대단히 죄송한데요. 여기를 계속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마느냐를 가지고 논의하는 분들에겐 정말 맥빠지고 찬물 끼얹는 얘기인지는 모르지만 이건 공사를 진행하느냐 아니냐의 수준의 그런 곳이 아닙니다. 제가 판단하건대는 생물다양성 차원에서 너무나 소중한 곳이라는 게 정말 명명백백 드러난 곳이기 때문에 저는 이참에 이 지역을 오히려 생물보전지역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고 싶습니다. 올해 여름에도 제주 생명평화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오는 29일부터 엿새 동안 도내 일대에서 행사가 열릴 예정인데요. 올해는 제주의 최대 갈등 현안이죠. 제2공항 건설 반대를 전면에 내세울 계획입니다. 행사 준비를 하고 있는 이 고권일 제주생명평화대행진 조직기획위원장을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생명평화대행진, 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를 주장하며 시작된 걸로 기억하는데요. 벌써 8회째를 맞았습니다. 이 출범 목적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2012년에 처음 이렇게 대행진을 결성할 때는요. 제주 해군기지 건설의 부당성을 제주 지역사회 전체에 직접 알리고자 하는 노력으로 시작됐죠. 그래서 행진을 통해서 제주도민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전단지를 전하고 그리고 설명을 드리는 그런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 달 말에 경찰 인권침해 진상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주장했던 국가폭력의 진상이 일부나마 드러나게 됐는데요. 그러나 국가 차원의 완전한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강정마을의 명예회복도 이루고 제도적 개혁을 통해서 다시는 국책사업의 이름으로 지역 주민들이 희생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때까지 저희들은 생명평화대행진을 계속해 나갈 결심입니다. 네. 이게 보통 제주 이렇게 반바퀴를 도는 코스인데요. 올해는 그 코스가 약간 변경됐다고요. 어떤 코스로 진행을 하나요? 예, 이제까지는 동서진으로 나누어서 강정마을에서 제주시 또는 제주시에서 강정마을로 이렇게 진행을 했었었는데요. 올해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네. 제주 제2공항 문제의 부당성을 이렇게 전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아픔을 겪고 있는 강정에서 출발해서 성산마을을 거쳐서 제주시로 향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럼 몇 명이나 이렇게 하는 거죠? 보통 이제까지를 보면 동서진으로 각 팀당 200명씩 이렇게 200명 정도가 이렇게 네. 행진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단일 코스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200명이 넘으면 그 체육관 수용 능력이라는 게 있어서 숙박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네.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방금도 이제 뭐 말씀을 해 주셨지만 올해는 강정이 아닌 이제 코스도 이제 성산을 가죠. 네. 제2공항 반대를 전면에 내세웠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 제2공항 추진 과정을 보면요. 피해 당사자인 지역 주민들을 철저하게 배제하고 그다음에 졸속적인 절차를 통해서 진행한다는 측면에서 강정마을 해군기지 문제와 다를 게 없죠. 그래서 강정의 해군기지 갈등을 이미 겪었던 제주도에서 또다시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것은 그동안 정치권의 반성과 개혁이 없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네. 그래서 더더욱 이제야말로 제주도민들이 깨어나서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이 제2공항 문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제2공항 갈등이 예전에 강정 해군기지 갈등과 이제 유사하다라고 보는 시각이시잖아요. 좀 그렇죠. 앞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오늘도 그 도청 앞에서 온평리 주민들 수백 명이 이렇게 반대 집회를 여는 모습을 저는 보고 왔는데요. 네. 그 자리에서 피해 당사자들이
마을들이 서로 뭉쳐서 대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이제까지 국토부와 제주도정은 보상이라는 것을 믿기로 각 마을들이 뭉치지 못하도록 파편화시켜서 제2공항 건설의 걸림돌을 제거하려고 했던 것 같았는데요. 그런데 네. 앞으로는 피해 당사자들의 마을들이 서로 힘을 모으고 그 싸움에 제주도민들도 함께한다면 양상이 전혀 다르게 진행되겠죠. 그래서 지금 제2공항 반대 도민 행동이 도민 공론화를 적극 주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네. 마찬가지고요. 현재 원희룡 도지사는 전문가들의 의견만으로 제2공항을 추진해도 문제가 없다 이런 네.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는 대를 이어서 살고 있는 제주 도민들만이 제주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진짜 지역 전문가들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그래서 공론화가 이루어진다면 제주 도민들께서 숙의 과정을 통해서 정말로 제주도의 미래가 이렇게 돼야 된다는 그런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실 네.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도민이다. 도민의 그렇죠. 목소리에 예.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강정 얘기로 가보겠습니다. 경찰청의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가 발표된 후에 이와 관련해서 이제 강동균 회장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강 회장은 정부 차원의 진상조사와 후속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위원장님 입장은 어떠신지요? 좀 비슷할 것 같은데. 국가가 결정하면 국민들의 권리는 완전히 묵살되는 방식으로 추진되던 국책사업들의 행태는 네.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을 동하는 게,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이겠죠. 네. 그리고 갈등이 최소화되는 방식으로 진행돼야 되겠습니다. 동의를 구하지 못하거나 사업에 문제점이 크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계획 자체를 백지화할 수 있는 선택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마련돼야 된다. 그게 저의 생각인데요. 이런 사회적 시스템이 반드시 만들어져야 분열과 갈등이 줄어들고 통합된 사회에 한 발 더 나갈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탄탄한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기 위해서라도 제주 해군기지 건설 과정의 갈등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이루어지고 그런 문제점들이 정확히 밝혀져서 제도적 개혁까지 뒤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경찰청의 해군기지 인권침해 진상조사 발표와 관련해서는 이달 1일 원희룡 지사가 이제 도민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뭐 강정마을 공동체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 약속도 했는데 이 사과에 어느 정도 만족을 하시는지요? 사과는 당연하죠. 그런데 그 사과가 그 반성을 토대로 이루어져야지 그 진정성이 담긴다고 네. 저는 생각하는데요. 일전에 이렇게 보도된 대로 그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진행했던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그 결과 보고서를 정식으로 채택하고 네. 그런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사과와 후속 조치를 말씀하셨다면 그 진정성을 저희들이 바라볼 수 있었을 텐데요. 그렇지 않고 이렇게 진행했다는 점에서 섣부른 그리고 성급한 그런 사과가 아니었을까. 오히려 공동체 회복 사업을 조기 추진한다는 그런 의지를 밝힘으로써 네. 그런 걸 통해서 모든 문제를 덮으려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네.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인 이제 후속 조치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요,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네. 채택하고. 공인화시키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씀이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뭐 갈등이 워낙 극으로 치달았고 한 번 쏟아부어버린 물은 다시 담기도 힘들죠. 하지만 이제 우리 공동체는 회복을 해야 될 텐데 이 안에서 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참 질문을 받았긴 했지만 참으로 어려운 문제거든요. 공동체 내부 가치와 인식의 공유가 깨져버린 상황을 회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네. 거기에 인간관계까지 비틀려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아픈 곳인데요. 그래도 상처나 아픔은 아무리 이렇게 그게 커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이렇게 옅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고요. 그래서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그랬기 때문에 오히려 명예회복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요. 네.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도
공정성과 평등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계획이 수립되고 그리고 수익의 공유 과정에서도 배제되는 구성원이 없게끔 보편성과 포용성도 함께 이루어져 나간다면 언젠가는 마을 전체가 대동단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네.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조직 차원에서 앞으로 어떤 일정이나 또 계획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정치권들이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그리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만나뵐 생각이고요.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중앙정부도 방문해서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가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네. 이 평화야 곡을 치라라는 슬로건으로 하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그 참가자 모집 언제까지인지 좀 소개해 주시죠. 7월 19일까지인데요. 인원이 만약에 다 차지 않으면 네. 이렇게 조금 더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고 현장 네. 접수도 가능하기 때문에 주저 없이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네.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강정마을은 2000년대 이후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저항해온 투쟁의 상징이죠. 이번 제주생명평화 대행진이 제주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대정읍은 제주도 내에서도 유독 아픈 역사가 많은 지역으로 이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유적들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대정읍의 역사들이 세월의 흐름 속에 묻히는 것이 안타까워 사비까지 털어 박물관을 만든 특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대정현 역사자료전시관의 김웅철 관장을 탐나는 사람을 통해 만나보시죠. 서귀포시 대정읍은 한국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들이 소용돌이쳤던 역사의 현장입니다. 이곳의 오랜 기억의 저장소이자 특별한 마을 박물관인 대정현 역사자료전시관이 있습니다. 대정읍이 고향인 김웅철 관장은 세월의 흐름 속에 과거의 흔적들이 묻혀버린 상황이 안타까웠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모은 자료와 사비를 들여 역사전시관을 만들었습니다. 대정의 역사를 접하게 되다 보니까 이상하게 그 재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 자신도 모르게 긍지도 생기고 스미트소니언 박물관이라는 데가 워싱턴에 있지 않습니까? 사립이었어요. 야, 나도 이런 거 한번 세워봐야 되겠다. 우리 동네가 역사 자료가 그렇게 많은데 사장시키지 말고 내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김웅철 관장이 평생 발품을 팔아 모아온 귀한 역사 자료들은 약 2만 5천여 점에 가까운데요. 그래서 이곳에 들어서면 잠시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역사 현장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거는 제주도에 유일하게 남은 거죠. 경문입니다. 격서. 제주, 대정, 정의, 삼읍, 강리. 이게 바로 대정 324의 난, 이재수의 난이라고도 불리는 그 제주 신축 교란, 요거에 동참하라는 격서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그 몇 바퀴 돌았는지 모릅니다. 셀 수가 없이 돌았습니다. 어쩌다가 자료 있다는 연락 받으면은 내일 당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올라갔어요. 김웅철 관장은 고등학교 선생님으로 약 40여 년간 교직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쪼개 역사 자료를 찾아서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세계 여러 곳을 다녀오기도 했는데요. 이렇게 그는 대정읍의 잃어버린 역사 퍼즐을 찾고 맞추는 데 헌신해왔습니다. 이게 아주 소중한 자료인데 제가 아카이브에서 획득을 했습니다. 패전 일본군 무기 폐기 장면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산지부두에서 적재가 된 모든 폐기 무기들이 협재 앞바다를 거쳐서 고산 쪽으로 해서 모수포까지 옵니다. 역사 전시관을 열었지만 김홍철 관장에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대정의 역사를 발굴하고 지켜내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도 많다는데요.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지역에 이렇게 원치 아니한 건물이 들어섰다, 구조물이 들어섰다는 것에 대해서는 불만도 상당수 있지만은 이것이 역사 교육 자료로서는 최고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 이런 거 잘 유지 보존하고 복원 작업이 가능하다면 복원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늘 들게 되죠. 그의 노력으로 복원 작업이 시작된 곳이 있습니다. 6.25 전쟁의 유적 해가지고 이 건물은 쭉 나가죠. 64년 3월 대정여고가 이곳에 개교하면서 다 철거되고 지금은 이 건물 한 개동만 남아있다. 학교 실습실로 쓰였던 이곳은 우리나라 육군병원의 역사와 제주의 근현대사를 보여주는 귀중한 역사유적인데요. 이게 옛 모습이란 말이에요. 다행히 이 건물은 국가지정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그 역사의 의미와 가치가 보존되고 있습니다. 98 육군병원의 역사를 증언하는 또 하나의 흔적인 충혼비인데요. 한국의 유일한 군위마크 마이더스의 지팽이가 표시가 되어 있는 최초이자 아마 없을 거예요, 나중에. 그 충원비가 되겠는데 십시일반으로 98 육군병원 장병들이 객출해가지고 세워놓은 그런 충원비입니다. 이런 걸 발견할 때마다 이런 요소 하나씩을 발견할 때마다 나날이 새롭게 그래서 내일은 내일대로의 할 일이 있다. 그러면 젊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이 늘 제 주변에서는 용솟음 칩니다. 제주 도내에서도 유독 아픈 역사가 많은 대정읍. 하지만 김홍철 관장의 노력을 통해 이 슬픈 역사는 기억되고 전승되어 평화를 지켜나가는 힘이 될 것입니다. 제주시 중산간 마을인 애월읍 나금리엔 학부모들이 운영하는 특별한 학교가 있습니다. 문방구와 서점, 작은 도서관, 놀이터가 전부이지만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까지 즐겨 찾는 애월읍 내 명소로 사랑받고 있는데요.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요? 작은 학교가 만들어가는 즐거운 도전, 7시 소돌이에서 만나보시죠. 애월읍의 작은 마을 나금리. 곳에 세상에 딱 하나뿐인 문방구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꿈을 키우고 어른들이 재능을 나누는 공간, 경계 없는 마을 학교 이음 문방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이음 문방구를 3년째 운영하고 있는 백운경입니다. 저희 가족을 포함해서 9가족이 문방구를 꾸려가고 있습니다. 이웃 문방구는 우선 문방구라는 이름에서 문구류만 판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여기 문구류를 파는 곳, 문구류만 파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이제 학교에서 배우는 것 이외에 마을에서 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뭐 예술이라든지 뭐 이렇게 창작, 미술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예, 함께 즐겁게 배우는 공간입니다. 이음은 평일뿐만 아니라 주말에도 아이들로 북적이는데요. 일요일에는 카운터 테너 선생님과 함께하는 영어 노래 부르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남편이랑 아이랑 제주에 한 2년 정도 길게 여행을 왔다가 제주도가 참 좋고 편하고 좋아서
특히 여기 나붑이 참 좋게 느껴져서 정착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자라니까 자연스럽게 남편이랑 교육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그 동네에서 나붑에 거주하시는 학부모들과 이제 친해지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 교육 문제를 얘기하면서 아이들이 학교 밖을 나왔을 때 좀 마을에서 재미있게 좀 배우고 신나게 놀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을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자. 2016년 다섯 가족이 애월교육협동조합 이음을 만들었고, 2017년 제주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의 지원금과 학부모 조합원들의 출자금으로 이음 문방구라는 공간을 마련했는데요. 이곳에서 아이들은 뮤지컬, 연기, 댄스, 바둑 등 다양한 수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교육청의 마을학교 지원 사업에 공모해 강사료 일부를 지원받게 되어 수업료 부담도 많이 줄일 수 있었답니다. 그 가르쳐주시는 분이 따로 계시, 전문적인 강사분이 따로 계시지만 저희가 옆에 수업 도우미를 해서 아이들이 잘 참여할 수 있게끔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요. 근데 보통 부모님들이 오셔서 이렇게 학원처럼 맡기고만 가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같이 참여를 하고 아이들이 어떻게 배우는지를 옆에서 같이 보고 배웁니다. 이번 주는 뭐 할지 저녁에도 놀고 같이 뭐 악기도 같이 하고 이렇게 같이 생활하는 게 저에게도 행복이고 아이들에게도 행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이들만큼이나 엄마 아빠들도 이웃 문방구에 관심이 많습니다. 다원 서윤 예서 아빠인 정현덕 씨는 이웃 문방구 내에서 서점을 운영 중입니다. 질 좋은 그런 문구도 한 번씩 있으면 애들이 좋은 것 같아요. 사소한 이렇게 물품들, 뭐 자나 뭐 지우개나 뭐 알림장 작은 노트들도 사려면 어머님들이 이렇게 약간 이동을 해서 차로 이동을 해서 그 물건들을 조달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예, 이 문방구에서 뭐 이렇게 지우개나 그런 간단한 학용품들이 있으니까 이렇게 이용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음 서점지기 정현덕 씨는 재능 기부도 하고 있는데요. 이음 기자단을 만들어 글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연말에 책을 한 권 내기로 했잖아, 맞지? 책을 읽으면서 이제 글 쓰는 연습을 이제 7월부터 시작할 거야, 알았지? 책 읽다 보니까 너무 재밌어졌어요. 원래는 책을 별로 안 읽었는데 지금은 책이 좋아요. 여기에 이음에 온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막 프로그램도 많이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친해가지고. 장난도 많이 쳐요. 문방구에서 인기가 많은 장소, 바로 작은 도서관인데요. 아이들이 함께 숙제도 하고 책도 읽으며 우정을 쌓는 곳이랍니다. 입소문을 타고 이음이 알려지면서 저희 조합원들이 할 일도 많아졌지만 아이들이 행복해하고 또 긍정적으로 변하는 모습에 힘을 얻는답니다. 이 동네에 있는 더 많은 아이들이 더 많은 교육의 기회와 더 많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만남과 소통의 장이 되길 바라고 있어요. 이웃 문방구 우리 공간에 그치지 않고 마을 전체가 정말 아이들이 같이 배우고 어른도 같이 자라는 그런 정말 경계 없는 마을 학교가 됐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꿈입니다. 배움과 놀이의 벽을 허물고 학교와 마을 사이 장막을 걷어낸 이웃 문방구.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이웃 문방구로 놀러오세요. 날이 저문 이 시각 비가 내리는 곳이 있는데요. 내일은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습니다. 제주 전 지역으로 20에서 60mm, 특히 산지에 최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는데요. 낮 동안 산지에는 시간당 1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한라산 동쪽 지역에는 비가 약하게 오고 있습니다. 이 비는 점차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요. 시설물 피해 없도록 유의하시고 침수 등 비 피해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21도, 낮 최고 기온은 25도까지 올라 오늘과 비슷하겠지만 비가 오면서 습도가 높겠습니다.
내일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 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서부 앞바다를 제외한 제주도 앞바다와 제주도 남쪽 먼바다에 풍랑특보가 내려지겠고, 내일 오후에 서부 앞바다와 남해 서부 서쪽 먼바다도 풍랑특보가 확대되겠습니다. 해상 활동하시는 분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간날씨입니다. 내일 밤까지 비가 온 뒤 그치겠고요. 다가오는 주말과 휴일에도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사비를 털어 대정현 역사 자료 전시관을 세운 김웅철 관장의 이야기 앞서 탐나는 인물 순서에서 보셨죠. 지난 시간에는 직접 미국 연방 항공청 자료를 분석하며 이 공항 예정지 문제를 제기한 강석호 씨도 소개해드렸는데요. 두 사람은 흔한 박사 학위도 화려한 경력도 없지만 삶의 터전과 후대를 생각하는 애정 그리고 열정으로 자신의 일을 묵묵히 이어온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전문가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무엇이 전문가를 나누는 기준일까요? 이분들을 보면 그 답을 알 것 같습니다. 7시 오늘 제주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